주간 증시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이슈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반도체에 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디어 스피어의 강정수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 특히나 AI 산업이 점점 더 커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때리기를 막 지속하니까 중국 역시나 맞불 작전으로 자국 기업들에게 이제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칩 사용하지 마라라고 굉장히 강경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 9월 달에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말씀하셨던 중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칩을 쓰지 말도록 강요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중국의 AI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AI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도체 기술들이 진화되고 있는지를 좀 집중 조명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이런 특히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대단히 놀라운 수준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중국은 쉽게 얘기해서 AI 자립 경제를 만들겠다. 자립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구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예를 들자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달에 퀀 2.5를 발표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챗 GPT라든지 오픈 AI의 뭐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메타의 라마처럼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허깅페이스라든지 이런 오픈 AI를 갖다가 평가하는 곳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고 지금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쓰고 있다는 점이 이제 특이하게 이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H100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수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H20이라는 것이 수출되는데 마치 앞에 H가 있어서 비슷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H20은 과거의 버전인 A100하고 유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H100과 성능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이런 H20으로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수준 높은 생성 AI가 발전됐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다라고 지금 블룸버그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단히 자립경제 부분에서 대단히 강조를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H20은 아직까지는 수출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올해 말부터는 H20도 수출 금지하겠다라는 정책을 피고 있으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그럼 H20도 지금부터 사지 말고 지금 하웨이가 생산하고 있는 어센도 910B라든지 이런 것만 사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나 이런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지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를 사재기를 나서고 있으면서 H20을 이제는 못 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막 사재기를 나서고 있고 중국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하웨이의 어센드 920B 같은 경우에도 한편으로 사고 있는 그래서 투트랙으로 두 가지를 다 구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으면서 중국 기업들도 앞으로 펼쳐질 미국과 중국의 이런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과정 속에서 AI는 이제는 중국 기업들에게도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H20에 대한 판매 이제 중국들이 사재기를 하게 되면 사실 블랙헬이 나오기 전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가 그래도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수요가 좀 이 실적을 받쳐주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겠죠.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에게는 지금 중국 시장이라는 것이 전체 시장의 25%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계속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건 충분하게 지금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2025년부터죠. 2025년부터 중국에서 빠지게 될 25%의 수요를 블랙헬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엔비디아에게는 되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조금의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국과의 이 AI 경쟁 또는 AI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멈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양극화 또는 이 두 세계의 분리, 이 두 개의 체계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준비를 올해 말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가 되고 두 체제로 갈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대응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가지고 있던 시장의 규모거든요. 네. 중국 시장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규모고 여기에서 반도체의 매출이 엔비디아마저도 20% 5%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는 중국의 공장도 가지고 있고 중국 시장이 결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의 크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번에 블룸버그나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보면은 예를 들면 오픈 AI의 기업 계정이 지금 현재 100만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챗GPT를 기업에서 돈 주고 사용하는 계정이 100만 개 정도인데요. 알리바바의 퀀 같은 경우에는 200만 개의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AI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되게 펼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도 AI와 결합되면서 AI 로봇에 중국 정부가 대단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 관련된 상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 또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2030년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 즉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중국은 현재 수준보다도 두 배, 세 배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양극체계가 영원하지는 않을 수 있죠. 충분히 극적으로 이 지정학적 갈등들이 해결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지정학적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AI 반도체 시장 자체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이 이것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관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ASML. ASML이 흔히 말하는 장비고 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네. 과연 이것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블룸버그는 그거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소량이 뭐 크게 눈에 두각되는 건 아니지만 작은 성과들을 내오고 있다. 즉 장비 산업 업체들도 중국 정부가 키우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ASML의 수출 금지를 대비를 해서 뭐 한 1년 정도나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의 지금 AI 기술이 서방에 비춰 한 1년 정도는 뒤쳐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장비 기술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한국과 일본의 어떤 갈등 속에서 반도체 어떤 소재 장비라든지 이런 갈등들이 있었을 때 결국은 국산화를 했던 것처럼 다양한 중국도 자기 자급자족 AI 자급자족 반도체 자급자족 경제로 진화할 거라는 보고 있어요. 다만 속도는 처질 것이고 그다음에 ASMR 같은 이런 고급 장비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게 있는 퀘스천은 네. 남아있지만 삼성전자나 한국 기업 정책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의 네. 한 부분을 작지 않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전제 조건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2025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자금 투자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챗GPT가 쏘아올린 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생성형 AI 시장이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이로 인해 반도체에 관련된 정말 더 고부가 가치 반도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2일날 오픈 AI의 데브데이가 개최가 됐었는데 이 AI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걸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편의성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AI 산업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이 더 될까요?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 네. 앱이 없다고 하면 스마트폰 구매하시겠습니까? 인스타그램도 못하고 네. 쿠팡도 못하고 당근도 못하고 네. 모든 걸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AI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언어 모델이라든지 챗GPT라든지 또는 반도체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이유는 이 위에 있는 앱들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앱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앱이 한 500만 개가 정도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폰에서 구글 같은 경우는 500만 개가 있고요. 물론 500만 개를 다 쓰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선택지가 많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이제 토스로 돈을 보내기도 하고 구매를 하기도 하고 이커머스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카톡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처럼 앱이 있어야 스마트폰과 관련된 모바일 경제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앱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또 뭐 주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네. 기업들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AI 경제도 이제는 중요한 것은 반도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계속 팔리고 있고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AI 서비스라고 하죠. 이 AI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예를 들면 요즘은 여행을 갈 때도 제가 오사카 여행을 갈 때 어떻게 갈까 하면 AI가
일정까지 짜주고 여기에 맞는 비행기표를 구해주고 여기에 맞는 숙소를 예약해주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률 서비스들이 AI가 나오면서 간단한 상해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웃집과의 갈등들 또는 주인집과의 갈등들 뭐 이런 갈등들은 다 AI가 해결해주는 서비스들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고 보험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교육에서도 등장하면서 다양한 이런 AI 서비스들이 이제야 막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 2008년부터 앱스토어가 생기고 본격적으로 앱스토어에서 앱이 많아진 건 2011년부터죠. 이제 AI 경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졌고 스마트폰이 만들어졌고 이제 여기에 AI 서비스라고 하는 앱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AI 경제는 저는 대단히 커질 것이라는 거고 여기에서 스마트폰도 삼성전자가 당시에 또는 당시 후발주자였던 LG전자까지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했던 것처럼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시장도 이러한 고성능 GPU뿐만이 아니라 또는 HBM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러한 반도체들의 수요들도 추론 반도체의 어떤 수요라든지 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다 이런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은 커질 거라고 봐요. 문제는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을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반도체 시장 자체가 축소될 거다, 겨울이 온다라는 것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AI 경제에서 저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 그리고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메타가 동영상 AI도 공개했잖아요. 네. 생성형 AI. 그 동영상 AI 시장에는 왜 이렇게 또 진출을 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생성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고, 텍스트로 생성하고,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텍스트로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동영상 시장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요. 알리바바의 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20분을 주면은 거기에 있는 것을 요약을 정리해준다든지 거기 나왔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요즘 동영상으로는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여러분들 이름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뀌었던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조금 철진한 유행이긴 하죠. 이 부분들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메타가 공개했던 건 물론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용으로만 아직은 개발했던 AR 안경이죠. AR이라든지 MR이라고 하는 믹스드 리얼리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즉 스마트폰을 대신 할 수 있는 고성능 어떤 AI가 결합된 안경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이 메타가 있는 거고 여기에 있어서는 동영상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 대단히 중요한 기본 기초 기술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메타가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안경 관련해서도 어쨌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앱과 관련된 게 좀 부족하니까 시장 성장성이 지금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있고요. 반도체도 문제가 됩니다. 반도체가 예를 들자면 안경이 들어가는 반도체가 충분히 AI의 추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대단히 고성능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발열도 적어야 되고 안경을 썼는데 뜨거우면 안 되죠. 발열이 적어야 되고 그리고 한번 애플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다 허리에다가 배터리를 차고 다녀야 되잖아요. 뭐 이거는 실루엣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진짜 메타가 안경을 만들면 이건 실루엣에도 쓰고 가야 되거든요. 애플에 지금 그걸 가지고 쓰고 서 밖에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오타쿠 되는 거고 근데 이 안경을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에너지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면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반도체 개발이 늦어진다는 거고 이 부분이 만약에 브렉스루 그러니까 돌파구가 생긴다라면 충분히 반도체 시장에서도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박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반도체는 겨울이 오지 않을 것이다. 시장의 성장성은 있는데 점유율을 얼마만큼 차지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반응 그리고 시장의 전망도 조금 아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중국의 이 추격을 얼마만큼 좀 따라서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삼성전자는 뭐 인텔과 같은 역사를 발발할 거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인텔이
이렇게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기업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대만으로 아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만을 갖고 네.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 그런 운명을 갈지 안 그 길을 걷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바일 시대는 예측을 했지만 AI 시대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의 실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 실기한 부분을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쫓아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SK나 여기에서 중국에 쫓아오는 경쟁 상대 이건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미 양극 체계로 갈라졌기 때문에 네. 문제는 중국의 시장을 잃어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매출의 어떠한 주요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고통들을 어떻게 다른 시장에서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두 개의 양극 체제로 간다면 중국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 있어도 삼성전자고 SK를 위협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시장은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AR 안경 같이 지금 삼성전자가 또 뭐 구글하고 지금 그런 루머는 돌고 있잖아요. 안경을 만들고 네. 있다. 퀄컴하고 구글과 삼성전자가 안경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한다는 것이 뭐 거기서 플라스틱을 만들겠어요? 아니죠. 반도체를 만들겠죠. 이와 관련된 퀄컴도 물론 반도체를 만들 것이고 또는 거기에서 디스플레이를 만들 것이고 사실은 이러한 시대의 지금 혁신들이 계속해서 대단히 빠른 가속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혁신의 가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러한 좀 느려진 몸짓을 네. 얼마나 빨리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의심하고 있고 저 또한 의심하고 있지만 그건 삼성전자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네. 저는 삼성전자가 저렇게 망하겠어? 가이던스가 분명히 잘 나오겠지. 이거는 여러분 기대치고요. 시장에 대한 기대치하고 펀더멘탈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삼성은 자신이 실기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주가로서 지금 전 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실기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판매 가이던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2025년 AI 경제를 어떻게 그리고 있고 이 AI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시장 위치를 점유하겠다 그리고 어떤 혁신들을 선보이겠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저는 2025년 올해 말에는 그리고 내년 초에는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거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때만이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기 전에는 가이던스만으로서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는 건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SK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어떠한 속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정수 박사와 함께 글로벌 패권 이 반도체 부분에서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탐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조금 다른 뷰를 좀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